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오늘은 제가 다람다육이 얌전하려고 합니다. 자, 테라스 다육농원에, 요거는 이제 여기 장소이고, 치워도 되죠, 구독자님들. 자, 어디에 왔어요? 아유, 용이네. 랜드요? 아유, 세상에. 다육이랜드. 여기 고양시 성사동에 위치한 다육이랜드에 제가 구경 왔습니다. 어우, 세상에. 자, 여기는 명함 보신 것처럼 테라스 다육농원의 키핑 회원의 자리예요. 그런데 허락을 당연히 받았고, 어머, 나 처음 봤어요. 아유, 여기 잠시만요. 제가 전체 영상을 한번 보면, 그 회원님의 그 매대, 이렇게. 그런데 매대 한 곳에 이렇게 2단짜리죠? 2단짜리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방부목 2단을 해서 흙을 다 채웠는데, 어머 세상에, 여기가 어디랴? 무슨 랜드요? 허블랜드, 무슨 뭐 용인에 있는 랜드. 아유, 예. 자, 다육이랜드에 놀러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만지지 마시고, 자, 여기 있어요. 일단은 라엘이라고 하는 그 칭을 가지고 있는 라엘님. 예, 라엘님의, 다육이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우, 제가 기억이 나면, 자막으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자, 다육이랜드를 어떻게 구경할 거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더 보고, 조금씩 갑니다. 맨 앞에 보이는 아이들은, 원래 이 라엘님께서 메셈 리톱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래 처음부터 다육이보다는 이런 애들 리톱스 코노, 예, 메셈 이런 메셈 이게 메셈이라고 하죠. 이런 류를 좋아해서 매대를 하시다가 이렇게, 예, 여기 이제 대표님한테 매대 하나만 해서 작품을 만들고 싶다 해서 다육이랜드 제가 지었습니다. 어우, 세상에, 다육이 놀이공원처럼 사실 지었으나 제가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쪽에 이렇게 창이 되어 있죠. 눈으로만 보세요라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진한 정도의 하늘색으로 보여지는 부분, 냇가, 물이라고 합니다. 물. 어유, 우리 식구 가족들이 다 있고, 그리고 이쪽 끝에 다시 이렇게, 어우, 세상에, 러블리 로즈는 어디 가나 저렇게. 제스타, 러블리 로즈 뭐다 있죠? 그리고 얘 어디서 많이 봤어요? 물이 조금 덜 들었지만, 어우, 세상에, 벽어원 금도 있고. 자, 이렇게, 어우, 세상에, 원종 방울복랑 금도 있고. 자, 어우, 괜찮았어요? 그리고 지금 하얗게 되어지는 부분이, 아유, 오토바이도 있고, 차도 있잖아요. 트럭도 있고, 신호등도 있고, 여기는 하얗게 보여지는 부분은 길, 도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진짜 다육이 농원이에요. 다육이, 완전히 그 다육이로 꾸며진, 아우, 세상에, 진짜, 대단하시다. 이거를 얼마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었대. 이 귀한 영상을 우리 다남다육 채널 구독자님께 공유하고자 제가 이렇게 담고 있는데, 당연히 주인님의, 라엘님의 허락을 받았고, 자, 그리고 여기, 짠짠, 라엘 하우스 써 있죠? 자, 도로, 길가 옆에 차, 도로, 울타리. 당연히, 가장 라엘님이 가장 좋아하는 메셈, 그 다음에 리톱스, 코노피듐 등이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또 있어요. 잠시만요. 그 옆으로 제가 길 건너가면, 어우, 라엘님께서 모자 쓰고, 밀짚 모자 쓰고, 어우, 세상에, 코노피듐. 농사 짓고 있죠? 저기는 밭이래요, 밭. 이렇게, 라울도 있고, 모든 공간을 진짜 다육이, 놀이공원, 이렇게, 어우, 세상에, 쟤요? 내가, 잠깐만요, 조금 더 갈게요. 얘는 TP 맞죠? TP를 이렇게, 어우, 세상에.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정야, 아, TP가 아니고 정야래네. 어우, 세상에. 정야 2010써 있어요? 어우, 세상에. 어우, 정야를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여기 있어요. 요 공간. 요, 여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놀이공원 속에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아우, 나참 대단한 양반. 잠깐만요. 자, 그리고 우리 어디 가면 기차에 카페 있어요? 잠시만요. 아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다 하셨대. 아우, 나 대단하다, 대단해. 응, 저 버스예요? 트럭이에요? 그 위에 저렇게 아기를. 아우, 세상에. 어우, 입꼬지요? 살구미 임금이 입꼬지 돼요? 아유, 참, 다육이 놀이터. 그리고 또 여기 이쪽에. 예, 보여지는 부분은, 예, 어우, 선인장도 있어요? 어우, 세상에, 저기, 손가락 선인장도 있고, 황금사 선인장도 있고, 제 있죠? 예, 자태양? 자태, 어머, 나도, 어우. 여기 전부 다, 다육이죠? 맞죠? 어우, 세상에. 여기서 하루 종일 갖고는 안될것 같고요. 만약에 2박 3일 정도는 구석구석 보아야 될 정도로 구석 요소요소 다잘 꾸며졌는데, 제가 이것만 갖고 10분 갈 수도 있는데, 어유 세상에, 어쩜 이렇게 잘 꾸며놨을까요? 아유, 아까 그 벽원 금 보이죠? 예, 이쪽에 여기 어우 미니 염자. 자, 어머 세상에, 이런 건 어떻게 만들었대? 그죠? 소품 대단하. 여기도 버스 있어요? 예, 여기 옵살모 필름 맞죠? 어우 세상에, 이게 밭이에요, 밭이에요.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이런 공간을 우리 그 다남다육 채널에 어유 공유할 수 있게 해주어서 라엘님 진심으로 고마워요. 예, 어우, 새댁이라고 하시는데, 아가씨 같더만. 언제 이렇게 다육이랜드를 만들어서, 아우, 제가 여기 그,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테라스 다육농원에 온걸 정말,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어디라도 가면 구경거리를 다 만드는데 이런 데가 있는 줄, 아유, 세상에. 명품관이요? 아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구경 다 하셨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전체, 예, 아유, 아쉬워요. 영상이 얼마나 이뻐질지 제가 한 10번 정도 보고 편집 없이 그냥 내보내 드릴게요. 그 매니아 라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자님께 공유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기는 테라스 다육농원이었습니다.